새해를 준비하며 모처럼의 장보기에 나선 부부. 이거 좀 많게. 요 사야 걸. 영감 이거 사야 되겠어. 그래 이거 사면 돼. 이거 돼. 너무 작은 거 안 돼. 좀 큰 돌만 나르더니 남편은 통까지 커진 모양. 손이 크고 싶은 건 아내 역시 마찬가지다. 감당하고. 다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다 보니 정부의 보조금만으로 살아가려면 아끼고 또 아껴야 한다. 돌 말고는 세상의 모든 짐이 무거운 이 남자. 그 남자를 사랑한 죄를 아내는 달게 받고 있는 중이다. 돌집에 새해 아침이 밝았다. 돌과 돌 사이를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는 진기한 풍경. 청소기가 이제 뭐가 들어서 이 구멍이 맥힌다. 구멍이 청소 한번 하는데 커다란 진공 청소기에 대형 꼬챙이까지 동원되어야 하니 여간 번거로운 작업이 아니다. 마누라 벌어먹이 살리기가 힘드는 것 같아요. 이런 희한한 일을 하는 사람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외롭지. 외로워.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면 괜찮겠는데 다 나 이런 청소 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. 영감 이 추운데 이 청소를 해야 되겠어 영감? 아이 사람아 그럼 이 사람아 해야 되는 거지. 해도 그냥은 안 하지 영감 마누라가. 청소는 지옥을 천국으로 만든다. 달라질 수 없다면 그 현실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방법. 빠른 청소를 위한 아내의 선택은 핀셋이었다. 이게 핀셋이에요. 핀셋으로 이거 이렇게 찝으면은 이 손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 속에 다 손이 다 안 들어가니까 핀셋으로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제 꺼집어 내서 청소를. 나 죽으라면 이제 누가 청소할 낀가 해서 이제 우리 마누라가 또 이제 청소할 이제 배우나 이제 훈련 시켜놨으니까 이제 또 이제 전수가 되나갈 거야. 더군다나 핀셋 들다가.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? 오늘? 응. 그래 저기 뭐야 달력에 보니까 빨간 날씨더라고. 아 그렇구나. 네 빨간 날씨인데 이렇게 일을 시키면은 내가 밥을 하든지 뭔 술을 내야지 이게 뭐. 나는 그래. 이런 나라는 처음 봤어 나는. 나 오늘 이럴 일인지 모르고 지금 내가 우리 마누라 이시키는 거래. 누구라 한번 들을게 전화. 새해 첫날부터 일을 시키는 것이 미안했던지 음악을 선물하겠다고 나선 남편. 보자 이런 리드비 반 요즘 반 베토벤이네. 이거 들어봐야겠다. 산중 생활 속 자연과 함께하는 수준 높은 음악. 이만하면 나쁘지 않다. 문제는 그것이 아내의 몫이 아니라는 것. 이 나라는 참 별난 나라라. 그렇지 별난 나라지. 여기는 세상에 하나도 없는 나라야.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. 법이고 그냥. 지금 세계가 200몇 개국인데 또 새 나라가 생겨났어. 그렇구나. 그게 뭐냐면 돌나라. 네. 그 돌나라 법칙은 또 이제 그 법이 따위 여기는 말이야 빈센트를 청소를 하고 네. 또 이 사나이는 앉아서 탁 음악 감상을 하고 네. 마누라 그 앞에 수중을 들면서 네. 이 빈센트 청소를 하게 한 거야. 그렇네. 그 저기 뭐야 이 법이 싫으면 딴 나라로 가야 되겠네. 그래 딴 나라 가야지. 그래 여기 있으면 그 새 나라의 어린이는 네? 열심히 일을 한다.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. 아이고. 음악 감상 그만하고 이제 요걸 좀 버리고 오세요 이제. 그러니까 버리고 와? 응. 그래 그냥 버리고 오지. 그럼 또 나도 또 좀 거들어야지 안 되겠다 그치? 야 청소 이제 청소 많이 했다. 야 아내의 반란이 시작됐다.
저, 예? 이 청소. 저 왕자를 차지할 때가 내가 법을 이제 다스려야지. 내가 이제 신화가 될게. 날 시켜봐. 내가 버리고 올게. 버리고 오느라. 군부대로 시행하겠나이다. 갑니다. 알겠노라.